이명웅, 트롯 10관왕 달성, 소아암 돕기 기부. 2월 10일 종료된 트롯 투표, 리매치, 시즌 12 최종 우승을 차지한 가수 이명웅이 우승 상금 380만원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훈훈한 선행 소식을 전했다. 이명웅은 최종 3,547만 8,445표를 획득해 우승자로 등극. 시즌 3부터 시즌 12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고 10관왕의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우승 상금 380만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250만 원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에 전달했다. 뒤를 이어 이달 20일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수 이찬원이 마지막까지 이명웅과 치열한 경쟁을 했으나 2위에 등극하며 190만 원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달했다. 오는 3월 예술인 양성명문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5기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정동원은 3위에 등극해 120만 원을, 4위 영탁이 60만 원, 5위 신성이 60만 원, 6위 김희재가 50만 원, 7위 안성훈이 30만 원, 8위 장민호가 4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트로트 가수 팬들이 가수 이름으로 트로트 투표, 리매치, 앱을 통해 오랫동안 꾸준한 후원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감사하다, 고 전했다. 리매치 앱 대표는 가수 응원도 하며 선행까지 할 수 있는 트로트 투표, 리매치는 2023년에도 꾸준히 선한 영향력 행사에 앞장설 것. 이며 새로운 시즌 13은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즌 12에서 팬들이 전달한 후원금은 총 920만 원이다. 시즌 1부터 시즌 12까지 트로트 가수 팬들이 꾸준히 전달한 후원금을 합치면 총 9,930만 원에 달한다. 이명웅은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미국 라에 있는 돌비 시어터에서 이명웅 콘서트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인 로스 앤 철러스 난 임 히어로인 로스앤젤레스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매달 1일 지난 2022년 전국 투어 앙코르 공연의 순간을 기록한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파이널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찬원은 20일 첫 정규 앨범 원 발매에 앞서 콘셉트 포토, 프리뷰 클립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오픈 중이며 현재 안방판사, 톡파원 25시, 도원 차트, 불후의 명곡, 신상 출시 편스토랑 등 방송에 고정 출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해 미니앨범 사내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뱃놀이로 활동 중이다. 지난 4, 5일간 열린 대구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18, 19일 수원에서 음악회 공연을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영탁은 지난 11일 한터 뮤직 어워즈 2022에서 본상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했다. 또 올 상반기 방송되는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 출연해 형사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성은 지난해 12월 첫 방송을 시작한 MBN 불타는 드론맨에서 특유의 가습기 보이스로 중저음을 뽐내며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예심 2위, 본선 2차전 2위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김희재는 지난 1월 21일 KBS 2부로의 맨카 R.E. 벨리 장윤정 특집의 깜짝 스페셜 먹로 출격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또한 TV 조선 미스터 트롯 2에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다. 안성훈은 지난해 12월 첫 방송을 시작한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2에서 특유의 진정성 넘치는 극세사 보이스를 뽐내며 데스매치 미션 다보네 등극, 본선 3차전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장민호는 지난해 11월 정규 2집 이터널을 발매했다. 현재는 단독 콘서트 시절을 진행하며 팬들과 만나고 있다. 또 지난 9일 MBC 온 트롯 챔피언의 단독 먹로 활약했다. 그동안의 간드러진 보이스로 맛깔난 트롯의 밀당 스킬을 제대로 보여준 국민 가수 이명웅의 붉은 입술 영상이 64번째 전만 뷰 영상으로 등극했다. 2021년 8월 13일 유튜브 채널 미스 앤드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이명웅 붉은 입술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17일 기준 1,0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임영웅은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나훈아 붉은 입술로 시청자들에게 매력 무지개를 선사했으며 임영웅은 붉은 입술로 정통 트로트의 담백한 맛을 보여주며 뛰어난 호흡 조절과 섬세한 감정으로 감성 장인 면모를 빛냈다. 도입부에서부터 진한 감동으로 울리는 보이스는 중저음에서 깔리는 매력적인 음색과 잘 어우러져 올드팝의 향수를 불러오듯 간드러지고 구성지게 불러 모두를 매료시켰다. 팬들은 저음으로 묵직한 매력에 빠집니다. 잘해도 너무 잘해서 감동이에요. 이런 음색, 감성 세상 어떤 가수도 따를 수 없는 독보적인 아티스트예요. 정통 트로트 최고의 정갈한 맛을 낼 줄 아는 임영웅. 힘도 안 들이고 너무도 편안하게 부르는데 듣는 우리는 정말 감동. 감미롭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잔잔하게 마음을 달래며 위로해주는 최고의 보컬리스트예요. 깔끔하고 담백하며 세련된 목소리가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며 가슴에 와닿는 감성이 너무 좋아요 등으로 호평했다. 또한 임영웅은 오는 3월 1일 전국 CGV를 통해 2022년 고척 스카이돔을 들썩거리게 한 전국 투어 앙코르 공연의 순간을 기록한 영화 I'm Here로 더 파이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